채권 모르면 손해보험. 키움의 봄 봄맞이 이벤트. 키움에서 채권 매수하면 스타벅스 라떼를 드려요.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자, 내일장의 투자 전략입니다. 영범님과 함께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 오늘은 일단 지금 홍콩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 아, 이게 왜 이렇게 입이 안 붙죠? 국가보안법과 관련한 부분에 대한 미국의 반응이 중요하다. 미국의 반응보다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이 중요하다라고, 네네. 발언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분이야 워낙 어떻게 틀지 모르고 어떤 식으로 적나라하게 얘기를 할지 몰라가지고, 네. 사실 그게 제일 불확실성이 크긴 해요. 예. 그, 또 최근 들어서 그 주요 포인트가 뭐냐면, 최근 들어서 트럼프가 중국에 대한 강경한 발언을 한 이유가 지지율 때문에 그렇잖아요. 네네네. 뭐, 미국인들 중에서 66%가 중국에 대해서 비우호적인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다. 이런 설문이 퓨 리서치에서 나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강경한 발언을 했었는데, 네. 지속적으로 그 강경한 발언, 뭐, 코로나19에 대한 책임론, 발언지, 뭐, 그리고, 그 홍콩에 대한 그런 보복조치, 이런 거를 발언을 해왔는데, 최근에 들어서 그 트럼프와 바이든의 지지율의 추이를 보면 다시 꺾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이 꺾인 거예요? 다시 꺾여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이제 그 강경 발언을 하면서 약간 반등을 했었는데 그게 반등을 이제 꺾이고 이제 다시 내려왔는데 이게 중요한 게 만약에 트럼프가 다시 내려왔네 더 강력한 발언을 해야지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더 강력한 발언들을 해버리면 시장은 더 부담을 받을 수 있고, 예.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주변에서 그런 말씀도 지지율 그냥 올라라. 불안해 죽겠다. 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니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 그래서 그런 기사가 나고, 바이든은 가만히 있었는데 지지율 오르네? 이런 얘기가 네. 있었던 게 그거였군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좀 떨어졌대요. 그러면 이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대중국 관련한 그런 발언들이 강경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계속 시장에서는 그거를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밖에 중국 쪽에 좀 봐야 될 것이라던가 뭐 경제성장률 이런 것 쪽에서 봐야 될 것 좀 있습니까? 오늘 저녁에 그 호재들과 악재들이 조금 둘 다 있는데 일단 호재들부터 조금 살펴드리면 메릴린치에서 애플의 그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한 $20 상향 조정하면서 $340를 제시했는데 거기에 대한 거는 긍정적인 소식이고 그 이유를 어떻게 됐냐면 이제 애플 아이폰이 이제 중고 시장에서 그 내 물량이 풀리고 있나 봅니다. 그래서 더 싼 가격에 그 아이폰을 그 구매하기 위해서 그럼 결국에는 그 아이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가 기기 뭐 애플 워치나 이런 거에 대한 요즘 수요가 액세서리가 더 환호를 많이 하고 수요가 있죠.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하면서 목표가를 그렇게 상향 조정했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경제 재개 소식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 이틀간 뭐 항공주나 뭐 은행 맞아요. 산업 정말 빠르게 급등하고 있잖아요. 네. 일단 시장의 그런 분위기가 3월 말부터 이렇게 반등이 이어온 그런 흐름과 그 비슷한 점을 보면 일단 반등은 빨라요. 네네. 아하. 한번 흐름 잡으면 그것만 쭉 간다는 말씀이시구나.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그 기회를 놓치면 그 수익률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생각으로 그냥 생각 없이 사는 거죠. 지금 아니면 너무 늦는다 해가지고 그렇게 급하게 사는 것 같은데 약간 그런 흐름이 오늘은 조금 꺾일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네네. 왜냐면 그 중국 이슈도 있고 네네네. 그리고 그 유가가 그렇게 반등세를 강하게 보이다가 오늘 2% 3% 오늘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금은 또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 분위기 자체로는 그 경계심이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미국 증시에 따라서 내일 한국 증시가 움직일 텐데 오늘 부담이 조금 있을 것 같아서 약간 그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경계심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증시 이렇게 좀 보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그 조합이 있더라고요. 최근 들어서는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번 흐름을 잡으면 그쪽으로 한번 쭉 가는 게 있었는데 네. 요거에 대한 경계심을 나타내는 두 가지의 상품들 하나가 유가 그리고 네. 증시로 하나 홍콩. 네. 예, 요게 근데 오늘 다 안 좋게 나왔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미국 쪽의 시장 반응 꼭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홍콩 관련 뉴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경계심이 얼만큼 좀 작용을 할 것인지 그런 점에 대한 이야기들은 좀 계속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네요.